자, 이번 추천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25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최하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6,500원이거든요. 자, 6,500원인데, 잠재 자산 대비 지금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1000% 수익이 틀림없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25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제 카페, 무료 카페, 유료 카페로 찾아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요, 대박 종목이 물론 중요하죠. 결국은 대박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것보다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지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돈 버는 비결을 배우시든가, 그렇게 해서 스승으로 모시든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으로 인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비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인연의 고리를 맺는 방법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006년, 2016년, 2018년 해가지고 731일 동안에 이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서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요 수익률이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요 자료예요. 한 페이지에 약 50개 종목이 되는데,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추천하면서 동시에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빨리 맺어라. 빨리 맺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 소통이 돼야 되겠죠. 자, 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와달라고 인연을 맺는 방법. 자,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냥 돈 주고 저를 사시면 돼요. 그게 저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심리는요, 돈 배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랑 인연이 맺어지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그 다음에 노력이 들어가셔야 돼요. 제 마음으로 움직여야, 돈이 없는 분들은 제 마음을 움직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죠. 근데 제 마음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 고생 안 하고 가장 빨리 움직여서 저랑 인연이 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그냥 돈질이에요. 자, 그두 가지로 다 양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는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하루 온종일 전업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아요. 제 리듬이 깨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 블랙리스트 1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자로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항상 문자를 봅니다. 무작정 전화하셔서 저한테 블랙리스트 1위로 찍히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저랑 인연 맺기 힘듭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유료 카페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죠. 자, 돈 버는 비결을 나한테 직접 배우겠다. 여기를 이 밑에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25탄을 추천할 텐데요. 자, 바로 페이지가 안 바뀌었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제가 6,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이 고점. 이 고점이 6,500원이에요. 자, 6,500원 이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이번에 전 저점이 얼마였냐? 약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6,500원짜리가 이 구간에서 왜 고점을 때려 맞고 밀리는 거야? 잠재 자산이 6,5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려 맞고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의 내용이 좋다라고 해도 자, 고평가되어 있고 투자 메리트가 없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은 이런 종목을요. 기업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1000%의 작전을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잠재 자산 대비 최소한 7토막, 8토막은 떨어뜨려야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00원짜리가 6,500원짜리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급등이 오면서 지금 100%가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이런 종목에서 지금 벌써 100%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요,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번 대폭락장에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 이게 제정신 없는 거죠. 이 엄청난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주가가 이번 대폭락장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오는 장이 아닌데, 그런 날마다 오는 그런 꼴뚜기장도 아닌데, 꼴뚜기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수산시장 가면. 이게 수십 년 만에 오는 이런 한 달 만에 오는 이 수십 년 동안에 딱 한 번은 한 달 동안에 급락이 오는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은 동학개미 운동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거기에 그냥 여론몰이에 눈이 희가닥 뒤집혀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겨우 10%도 못 먹고 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벌써 100%잖아요. 100%. 이 종목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 아직까지도 매수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 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500원. 이제 겨우 1,200원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120%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6,500원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소 지금 500%는 더 먹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기본이 1000%예요. 기본이. 모든 종목이 다 1000%짜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240개 종목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했는데 이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왜? 이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40개 종목보다 4배, 5배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시리즈로 125탄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재산 최하 1000% 이상 올라갑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그냥 2016년도 이때처럼 무조건 124개, 앞으로도 뭐 한 100개는 더 나옵니다. 그러면 250개를 그냥 싹쓸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그냥 놀러 다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벌려면요,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돈질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 그 무료 카페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료로 추천받는 방법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가지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한 종목 추천받는데 기본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도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앵벌이만 하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제가 그 사람이 뭐가 이뻐가지고 무료 추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만 열어놓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으니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를 노동력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제가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도와주고 싶겠다라고 제 마음이 열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노력하기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돈질로 너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돈 벌고 싶다 그러면은 회비 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 선물 옵션 전업 투자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2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되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자, 문자만 받습니다. 문자 받고 저랑 인연이 되겠다라고 싶은 사람은 제가 전화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론, 새로운 경제 이론이에요.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2012년도 8월 달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박이 터지는가, 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를 준비하면 이게 엄청난 악재잖아요. 이번 급락장이 엄청난 악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왜? 최하 1000% 이상.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요 동그라미 친 날. 자, 이제 저를 2016년도 이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나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어떤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죠. 자, 요거를 제가 좀 바꿔놔야 되는데. 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그마치 포스트가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몇백 종목을 그냥 다 싹쓸이 하세요. 그냥 바구니에 다 주워 담으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금은 보화, 노다지다. 이런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100개, 200개씩 모조리 주워 담을 수 있는 자산을 갖고,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한 30개, 40개씩 이렇게 사놓는 분들인데, 자, 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고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요. 자, 이거는 전업 투자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매일 100만원, 200만원씩 돈을 버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전업 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돈 벌고 있는 회원님들의 수익률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500만원서부터 비싼 거는 1억씩 하는데요.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저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그만큼 값어치를 해요. 자, 한 종목 추천해서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2억을 투자를 하면 20억이 되는데 그 돈이 2천만원이 비싼 게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저랑 인연을 맺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저를 그냥 무조건 찾아오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나 너란 놈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자,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 인연의 고리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시면 저랑 소통을 하시고 인연의 고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 돈으로 저를 사시면 되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저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성공하고 싶은 의지, 그 마음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스트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면, 아,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사람들한테만 무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종목의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6,500원인데 지금 이번에 바닥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1,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거의 1,400원까지 올랐으니까 140%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140%가 올라갔어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종목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고 팔고 하셔도 되는데, 대공황이 지금 당장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번 신호탄이 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한번 신호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월가 애들이 왜 여기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미 세계 경제는 꼬일 때까지 꼬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전의 주가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지금은 못 샀어도 지금 사셔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세계 경제는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저는 추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미니멈 500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1,400포인트에도 1,0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1,0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그래서 500원까지밖에 안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미니멈으로 잡아드리는 건 500원까지 떨어져서
내 잠재자산 6,5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는 먹는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 이번 1,400포인트에도 1,000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면 500원밖에 안 빠진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250원, 200원까지 떨어지면 이 종목은 3,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500만 원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500원에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300%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2,000%, 3,000%의 수익이 나는 건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부처님이, 아이고, 우리 신자 떼돈 벌라고 주가가 더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쇠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000원을 깨면 무조건 500원까지는 빠진다. 500원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복권 맞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내 잠재자산 대비 지금 6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대공황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